2024년 3월 오늘 19일입니다. 빠샤 원장님이 여기 지금 얼굴에 각질을 림프에서 나온 이 각질을 자연 치유차 세레스톤지를 제가 이렇게 발랐더니 여기 각질이 이렇게 지금 부드럽게 제가 각질을 이렇게 떴고 있습니다. 이게 연고를 써보면서 피부과에서 치료하는 거나 이 빠샤 원장님이 자연 치유로 뼈가 다쳤을 때는 뼈를 제가 또 이렇게 고쳤고 또 피부에 또 이런 염증이 림프 목뼈로 해서 이렇게 하수구에 막혔는 독소가 있는 거를 지금 제가 세레스톤지 이거를 발라서 이렇게 벗겨지는 거를 정말로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금 각질을 벗겨내고 난 뒤에 새살이 돋았습니다. 화상을 입어도 지금 이렇게 딱지가 이렇게 큰걸 뜯어냈습니다. 그 여기도 뜯어내고, 여기도 지금 뜯어냅니다. 이것들이 뜯어냅니다. 이 각질이 벗겨집니다. 이것도 세레스톤지 바르고 나니까 이 각질이 떨어져서 여기 제가 지금 이렇게 이 떨어진 각질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큰 각질이 여기 떨어져 나왔고 또 여기도 각질이 떨어져 나온 게이 세레스톤지를 바르고 나서 각질이 이렇게 치료가 되네요. 피부과에서 약을 발라주고 치료를 해주는 거나 제가 지금 내몸 경영하면서 이렇게 뼈 사이사이를 제가 지금 훑어내면서 몸 안에 오장육부 장기도 제가 이렇게 내 몸을 경영하고 여기도 지금 각질이 떨어집니다. 여기도 각질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자연으로 찾아내어서 지금 여기 목 뒤에도 지금 독소가 올라왔어. 이리 좋아지고 있다는 이게 유튜브로 이 빠샤 원장님이 내 몸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지금 자연 치유를 하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진실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도 껍데기만 예쁘게 하려고 보톡스를 넣고 화장품을 바르고 하지만 여자는 마음이 과해야 여자도 되고 여기 또 얼굴에 나온 물질, 이물질도 이렇게 제가 뜯어내면서 이 자연으로 제가 치유하고 있습니다. 각질을 이렇게 큰 각질을 여기에서 지금 나왔는 게 너무너무 진실입니다. 제가 약손 가수라고 이렇게 노래는 마음을 치유합니다. 근데 얼굴이 이뻐지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자연으로 지금 제 얼굴을 찾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요 목에 림프에서 독소가 이렇게 올라가서 요 제가 요 림프에 옛날 20년? 30년 전에 제가 독소가 림프 막힌 거 모르고 기도 제가 직접 이렇게 이물질 뺀다고 찢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병원에 피부과 가서 수술을 해서 낫게 하라고 피부과 원장님이 망미동의 장호선 피부과 원장님이라고 제가 방문을 하러 갔습니다. 제 모습을 보자마자 대학병원에 조직검사하러 가라고 첫 마디를 그 말만 저한테 던졌습니다. 너무 대화가 되지 않았던 그런 인연에서 오늘날 제가 이 몸을 이 자연으로 지금 찾았습니다. 지금 여기도 각질을 좀 지금 여기 각질을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남 아픈 거는 박수를 치고 자기 아픈 거는 하소연만 하고 저는 이제는 1순위가 몸입니다. 피부과 가서 수